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3년 2월 3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은 2월 3일이 아니고 2월 2일 오후 시간입니다. 감사 스마일이 2월 3일 오전에 저희 어머님이 허리 수술이 있어서 하루 일찍 방송을 녹화로 일단 방송을 갖다 합니다. 저희 어머님 허리 수술이 원래는 한 3, 4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미루다 미루다 정말 이제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쁘고 또 어머님께서 또 걱정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수술 전에 제가 가 있으려고 일부러 하루 먼저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한줄 좋은 명언은 자신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일이 안 풀릴 때 생기는 불안감까지 신뢰하라. 샤론 셀즈버그. 봄으로 가는 징검다리 2월입니다. 제가 내일 모레 이제 입춘, 2월 3일 제가 아침 방송을 갖다 하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일이 이제 입춘인데 봄으로 가는 징검다리 2월, 날짜도 28일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짧은 한 달입니다. 따뜻한 봄을 기다리며 뜻깊은 한달 되시기를 진정 바라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3기 신도시 고향 창릉 S3블럭 사전청약 나눔형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총정리. 감자 스마일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미소밸리의 부동산 이야기에 정말 꼼꼼하게 잘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미소밸리의 블로그 포스팅을 토대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고향 창릉 3기 신도시가 이제 뉴홈이라는 새로운 이제 브랜드 네이밍을 갖다가 하고 다음 달, 다음 달이 아니죠. 다음 주 6일 첫 번째 사전청약이 이루어집니다. 관련해서 이제 뭐 고향 창릉도 있고 남양주 진접도 있고 양정 역세권도 있고 고덕 광일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감자 스마일은 고향 창릉의 나눔형의 그런 청약 결과,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궁금하고 특히 또 이제 고향 창릉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자 스마일의 생각은 종잣돈이 없으시거나 미혼 청년이시거나 신혼부부에게는 정말 강추 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릉에 내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있을 때내집 마련을 갖다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릉에 공공 분양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B5블럭이 될지 S11블럭이 될지 모르겠지만 창릉에 선택형과 뭐 일반형 나눔형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선택형으로 지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S11블럭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S3블럭에 대해서 지금 원래는 민간 분양 그런 단지였는데 역세권 뭐 원가주택, 청년 원가주택으로 해가지고 역세권 첫 집으로 해서 일단 S3블럭이 나눔형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저는 나눔형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좀안 좋게 보시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뭐좀 간단간단하게 좀 넘어가고요. 핵심적인 사항만 좀 이야기 드릴 텐데 제가 이 미소밸리의 이 부동산 이야기 정말 꼼꼼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원문 링크를 갖다 걸어 드릴 테니까 제 방송 보시고 한번더 꼼꼼하게 확인하시란 말씀 드립니다. 일단 창릉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넘어갈 거고요. 창릉에 대해서는 감사 스마일 하게 되면 창릉 하면 감사 스마일, 덕양구 삼송벨트 창릉전 벨트 부동산 전문가 창릉이 발표됐을 때부터 감사 스마일은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2019년 5월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됐고 왼쪽으로는 고양시 덕양구, 오른쪽으로는 뭐 서울시 은평구, 아래쪽으로는 서울시 강서구 뭐 여러 가지 인접하고 있는데 감자 스마일을 생각했을 때 원픽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고 창릉의 가장 큰 메리트는 평지에 있으면서 삼송벨트의 주거벨트와 그리고 또 용산시대에 발맞춰서 그리고 또 직장 근처에 있는 뭐 마곡이라든지 앞으로 뭐 창릉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또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고 하면 그것만큼 이제 일자리까지 같이 병행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나눔형 S3블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GTX A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다들 제가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나눔형 분양주택의 가장 큰 메리트는 LTV가 80% DSR 미적용 되기 때 미적용이 돼서 5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고 금리가 1.9에서 3% 아주 정말 저금리입니다. 이게 또 고정금리로 해서 갈 거니까
또 40년 만기로 해서 이런 혜택이 없어요. 특례 보금자리론도 아무리 싸도 3%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이 나눔형은 1.9에서 3%까지 해서 정말 저금리로 해서 40년 만기로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공짜로 줄 수는 없지만 이런 혜택을 갖다가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사든 5구든 뭐 7사든 정말 청약을 갖다가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금리도 지금 오늘 발표를 했는데 베이비 스텝으로 가고 금리도 이제 올 하반기 내년 되게 되면 또 금리가 또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또 세계 경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2023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2026년에 본청약 때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창릉이 입주할 때 어떻게 될지 창릉 신도시가 입주할 때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삼송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덕은 처음에 입주할 때 그런 모습을 그려보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감자 스마일은 은평 뉴타운의 처음 그런 판자촌의 이런 모습을 보고 부서지고 새로 지어진 모습을 봤기 때문에 삼송이 앞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걸 느꼈고 원흥 보금자리도 그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분양가보다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또 지축도 마찬가지고 향동도 마찬가지고 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고양시 덕양구의 집값은 가장 싸고 창릉의 분양주택 중에서 아마 가장 싸게 분양가를 갖다 책정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눔형 S3블록에 대해서는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종잣돈이 없으신 분이시거나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은 청약에 도전하시란 말씀 드리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청약 일정은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뭐 입주자 모집 공고 뽀개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더 꼼꼼하게 보시고요. 각자가 전략을 잘 세우셔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2월 6일부터 10일까지 특별 공급이 있고 그 다음 주에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도전하시란 말씀 드리고요. 저는 S3블록에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거는 분양가입니다. 이게 물론 사전 추정 분양가지만 본청약 때 5%까지 인상을 갖다 한다고 했을 때도 84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6억에서 6억 초반까지 아무리 비싸게 된다고 하더라도 6억 선에서 이제 분양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동일하게 지금 분양했었던 뭐 S4블럭이라든지 뭐 S1블럭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를 했을 때 1억 정도 지금 싸게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분양가다. 그리고 5구라든지 7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 분양가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7사, 뭐 8사든 이런 것들, 뭐 지축산단가든 이랑 비교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엄청나게 싸게 분양한 거고 창릉은 이런 분양가가 앞으로 나올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선택형도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형 같은 경우에도 더 비싸게 분양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청년이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세부터 39세 미혼이 신설이 됐습니다. 청약 가입 6개월 경과라든지 6회 이상 납입만 되면 청년 특별 공급을 할 수가 있고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 140% 이하라든지 순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면 청년의 미혼 특별 공급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야기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는 반드시 청약에 도전을 하시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거주 의무가 5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청약 당첨 시에 본 청약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사전청약이기 때문에 예비 당첨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적격이 발생하게 되면 전에는 1년이었는데 이건 6개월만 다른 청약이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큰 메리트고 평면도도 보시게 되면 46형이라든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55 타입이라든지 59 타입 너무너무 잘 빠졌습니다. 아마 이제 창릉이 들어갔을 때는 층간소음 부분이라든지 더 여러 가지 뭐 단열이라든지 뭐 이런 내장재 같은 경우에도 더 새롭게 아무래도 이제 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아파트도 새롭게 또 진화가 되고 이런 기술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시공사가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최근에 그 제가 LH 공공분양의 시공사들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많이 비교를 하는데 민간분양 뭐 예를 들어서 레미안이든 뭐 힐스테이트든 뭐 자이든 자질구레한 하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이라고 해서 너무 나쁘게만 볼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창릉 신도시 분양 현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2022년 작년 7월에 S1과 S4가 분양을 했는데 84 타입이 6억 4천, 6억 6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에 S5블럭이 했는데 6억 7천. 보시면 지금 5억 4천과 6억 7천 거의 한 1억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세대수 같은 경우에도 78세대, 59세대, 101세대로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나눔형이기 때문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분양가가 나왔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자스마일TV 애청자분들만이라도 정말 꼭 도전하셔가지고 그때 당첨되고 난 다음에 선당 후금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과거 창릉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보다 정말 정말 쌉니다. 그리고 국민평형이다 보니까 지원자가 정말 많았고 경쟁률은 165.7대1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S3블록의 8사 분양가가 5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창릉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의 80% 수준으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큰 메리트다라는 말씀 드리고 어떤 분이 S3블록까지 좀 도보로 창릉역에서 걸어가는 걸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S3블록 뭐 도로 뷰다 뭐 여러 뭐 고속도로 소음 진동 뭐 분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이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종잣돈이 없어도 충분히 5억 5천이라고 하면 내돈 1억만 있으면 최소한 계약금은 있어야 되니까 본청약 때까지 5,500만 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80%까지는 다 대출이 되니까 잔금 때 5,5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9년도까지 내가 정말 종잣돈이 없고 2026년에 본청약할 때 계약금 5천만 원만 있다고 하면 신혼부부든 미혼 청년이든 내 생애 최초든 정말 40대, 50대든 꼭 도전하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당첨된 후에 자유롭게 다른 본청약 매매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사전청약은 보험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여기에 나눔형 주택 판매 조건을 예시를 해 주셨는데 상승기와 하락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감자스마일 생각은 떨어지진 않겠지만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에 있는 전세 가격이 8사 기준으로 조금 하락해서 4억에서 뭐 5억 사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29년도에 4억에서 5억의 전세 가격이 그때도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원룸 6평, 7평짜리가 60에서 7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34평짜리가 월세로 산다고 했을 때 최소 150에서 200만 원은 되기 때문에 전세를 다 떠나서 보증금 5천 뭐 1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2029년 정도 된다고 하면 월세는 200만이 넘어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안전하게 5년 동안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 만약에 나는 더 살고 싶지 않고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LH랑 이렇게 수익을 나누면 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수도권은 특히 고양시 덕양구 창릉은 지금의 분양가보다 내려갈 일은 정말 없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만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정부와 이익 및 손해를 공유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형을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가 있어요. 나눔형이랑 선택형보다. 근데 나눔형과 선택형의 가장 큰 메리트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있고 신혼부부에 그런 배정된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겐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자녀가 없어도 결혼 2년 이내에 자녀가 없는 분들도 우선 공급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꼭 청약을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 미소 부동산에 이제 감자 스마일이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미소밸리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미소밸리님께 이제 제가 방송을 갖다가 드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정말 이분도 이제 공인중개사 재학생을 33회로 이제 취득을 했나 봐요. 근데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지금 한참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고 본인도 이제 이런 것들 블로그를 포스팅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감자스마일도 지금도 1일 1 포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 방송에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그런 정말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다가 글로써 좀 많이 못하고 있는데 좀 그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게 잘 써져 있는 이 블로그 포스팅을 감자스마일TV라든지 또 창릉 3기 신도시 청약을 갖다 준비하신 분들께 제가 이렇게 방송에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상당히 기쁘고요. 또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언젠가는 이분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다 내공이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 끝으로 창릉 신도시 분양 현황이 보시게 되면 공공 분양이 지금까지 4개 있었습니다. 4번. 근데 여기는 이제 LH하고 나누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이제 고민이 되겠죠. 지금 같은 이제 부동산 이제 좀 조정기 하락기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의 분위기는 정말 급급매들은 이제 소진되는 것 같고 또 일시적 2주택 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다 보니까 전세든 월세든 또 단기 임대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매물이 좀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약간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알게 모르게 지금 분위기는 약간씩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고양시의 입주 물량도 많이 부족하고 지금 고양시는 이제 원당 롯데캐슬 내년에 입주하는 거고 장항중 빼고는 안타깝게도 2028년, 2029년에 창릉 신도시 입주 물량 빼고는 없어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고양시가 이제 109만에서 이제 창릉이 들어오면 120만이 되면서 또 용산 시대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교통요건이라든지 직주근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택 공급을 갖다 고양시에 내가 내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정말 창릉에 도전해야 되고 지금 공공 분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창릉에 앞으로 공공 분양 나올 수 있는 게뭐 선택형이든 나눔형이든 일반 뭐 공공 분양이 많아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섯 번도 안될 겁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까지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는 거의 다 민간 분양으로 좀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공공 분양으로 더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정말 S3블록을 청약하시고, 만약에 내가 S3블록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제 뭐 B5든 S11이든 올 하반기에 할 계획이 있는 선택형을 갖다 하시고, 또 내년에 뭐 일반형을 할지 아니면 또 나눔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창릉의 공공 분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창릉의 공공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민간 분양을 해야 되는데 민간 분양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분양가가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LH에서 이걸 말 그대로 시행사에 이제 땅을 갖다 팔아야 되는데 지금의 공공 분양의 그런 토지 가격으로 팔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싸게 매각을 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시행사에서도 토지를 샀기 때문에 조금 더, 말 그대로 더 붙여가지고 또 분양을 할 겁니다. 더근 지구의 그 리버 파크자이, 지금 좀 바뀌었는데, 리버 파크자이에도 분양가가 9억이 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토지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냉정하게 창릉에 있는 민간 분양가는 비싸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창릉에 있는 S3블럭이 어떻게 보면 신혼 부부라든지 미혼 청년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안 되신 분들은 B5라든지 S11 올 하반기에 있던 선택형을 갖다가 청약에 도전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자 스마일은 이웃 추가가 안 됩니다. 5천 명이 지금 돼서 뭐 미소밸리 이분께 제가 이웃 추가를 갖다가 제가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감자스마일 TV 애청자분들만이라도 미소밸리 부동산 이야기 이웃 추가도 좀 해주시고 블로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번 블로그 내용도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내용이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도 방송으로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더 글로써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뭐 특별공급 관련해가지고 이런 당첨자 선정방법도 아래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 안 드린 이 내용을 꼼꼼하게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창릉 S3블럭. 그리고 창릉 S3블럭이 아니고, 뭐, 고덕강일이라든지 양정역세권도 나쁘진 않는데, 저는 이왕이면 창릉 3기 신도시, 물론 제가 창릉 뭐, 신도시 쪽에 있기 때문에 또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저는 앞으로 3기 신도시가 앞으로 더 커질 거고, 특히 창릉의 가장 큰 메리트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제2의 강남이 될 용산, 그리고 또 마곡,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의 이제 교통 호재까지 갖춰져 있는 이 고양시에 또 이제 엊그제 이제 그, 뭐 더근 현천동에서 현천 IC에서 양재까지로 해가지고 또 지하 고속도로도 지금 착공을 갖다가 지금 한다라는 적격성 발표가 났기 때문에 고양시의 호재는 점점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계신 분들 자부심 가지셔도 되고 창릉에 내집 마련을 희망하신 분들 꼭 다음 주에 꼭 청약에 도전하시고 청약에 도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면 감자스마일 TV 댓글에 청약 당첨됐다 뭐 그렇게 댓글만 남겨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2월 3일날 아침에 방송을 해야 되는데 2월 2일날 방송을 좀 드렸습니다. 어머님 수술이 2월 내일 뭐 아침에 잘 되기를 감자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서 좀 기원 좀 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 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